조성모 경력에서 가장 큰 소송, 충격적인 원인. 가수 조성모 씨가 공연 대금과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사를 상대로 6,5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공연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조 씨와 공연 스태프 등 13명이 공연기획업체 A,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는 2016년 8월 A사와 의회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전주, 광주 등 국내 5개 지역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공연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 명의자는 A사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B사로 했다. 이와 함께 공연 무대 설치와 홍보 부스를 제작하는 업체는 A, B사의 대리인과 공연 1회당 4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조 씨 등은 A사가 2016년 8월 서울 공연을 마쳤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해 9월 개최 예정이던 광주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 B사가 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했으므로 서울 공연 대금과 광주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에이, B사는 조씨 공연에 투자한 사실은 있다며 공연 광고비, 대관료 등을 지급하고 티켓 판매 수익금을 지급받되 투자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 수익금의 30%를 추가 지급받는 투자 약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약정에 따라 9,940만 원 상당을 지출했음에도 서울 공연 이후 티켓 판매 대금 5,869만 원 상당을 회수해 손해를 입었을 뿐이고 조 씨 등이 주장하는 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계약서에는 B사와 조 씨의 이름만 기재됐을 뿐 서명, 날인이 없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도 기재되지 않았다며 조 씨와 B사 사이의 공연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에서 조 씨 측에 법인 카드를 제공하고 서울 공연 안내에 B사가 공연 주관사로 기재된 점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조 씨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연 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A, B사가 공연에 투자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법인 카드 지급과 티켓 판매 대금 지급 등 사실은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연 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